뜨란뜨란 가죽 공방은 한국 자벌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어로 일상적인 하루 혹은 루틴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함께하는 가죽 소품이나 가죽 가방을 만들고 싶다는 뜻에서 이름을 트란트란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방은 이탈리아 베라펠레 협회에 등록된 테너리들이 생산하는 베지터블 가죽만을 사용하는데요. 이 협회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소를 도살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나 지갑 같은 작은 소품은 베지터블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 헉슬리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각인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이름이나 이니셜 아니면 간단한 문구 같은 거를 글자를 하나씩 조합해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각인이 됐습니다. 이제 여권 커버에 조각들을 붙이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일단 토코너를 단면에 발라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이 슬리커를 가지고 문질러 줄 거예요. 보시면 지금 토코놀 마감을 하지 않은 쪽은 만져보시면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반대쪽 토코놀 마감을 한 쪽을 보면 일단 조금 더 광이 돌기도 하고 만졌을 때 훨씬 매끈매끈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장식선이 들어가게 크리징 작업을 끝냈습니다. 보시면 가죽 여권 케이스 전체 부분이랑 붙을 부분을 조금 얇게 깎아내는 PR 작업을 했습니다. 가죽은 본드로 먼저 고정 작업을 한 이후에 바느질을 위한 타공을 할 거예요. 저희 공방은 고무계 본드가 아닌 수용성 본드만을 사용하는데요. 유럽 인증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아가들부터 임산부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드입니다. 그래서 가죽은 본드를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 양쪽에 모두 본드칠을 해야 본드가 붙기 때문에 본드칠을 먼저 해줄게요. 발랐던 본드가 하얀색에서 투명색으로 변하면서 거의 다 말라서 이제 이 카드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붙인 후에는 조금 더 잘 붙어있으라고 마취질을 한번 바느질을 하기 위한 바느질 구멍 타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 디바이더로 타공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타공을 해볼게요. 바느질 구멍 타공이 끝나서 이제 이 구멍에 스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이나 가죽이랑 어울릴만한 색상을 골라서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가죽은 바느질 할 때 바늘이 두 개가 필요해요. 바늘 두 개를 먼저 준비해주고 실은 내가 바느질할 부분에 3.5배에서 4배 길이로 끊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유 있게 4배로 끊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늘은 양쪽에 하나씩 총 두 개를 끼워줄 건데요. 양쪽에 바늘을 하나씩 끼웠으니까 바느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을 기준으로 가죽 앞에 실이 하나, 가죽 뒤에 실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뒤에 있는 실은 앞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바느질을 완성했을 때 땀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나와야 바느질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반차를 잡아주는 느낌? 지금 보시면 가죽이 두 겹으로 붙은 데만 갈아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잘라서 붙이기 때문에 내가 딱 맞게 붙여도 조금씩 단차가 생기거든요. 네, 그냥 반차 잡아주는 작업.
한번 만들면 오래 쓸 수 있어서 진짜 오랫동안 내 거인 느낌? 뭐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 철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